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하여 일제의 식민지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식민지는 종속경제이기 때문에 타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레닌도 식민지 종속이론을 말했다. 1948년 단독 정부가 세워졌지만 당시 문맹률은 80%였다. 식민지 근대화는 일본에 종속된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근대화된 경제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여년에 걸친 전쟁은 일제의 그 식민지 근대화 노력이 잿더미가 된 것이다. 이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졌다. 전쟁 중에 이승만은 조금만 더 견디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전후 복구와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대학 재학생들을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잿더미가 된 한국 경제는 거의 석기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 이승만의 고급인지 주장은 석기시대의 케인즈 경제학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 이승만은 무엇을 믿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원조이다. 이 경제 원조야말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독재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경제 원조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학비를 벌어야 할 때 부모 덕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식민지 종속경제는 일본에 종속된 경제 구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멈추고 한일 청구권 협상을 전쟁 중에 시작했다. 이승만은 평화선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을 마구 잡아들였으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 했고 4.19 의거로 하야 하는 그날까지 일본과 배상 청구권 협상으로 국교 재개를 거부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 청구권이 마무리될 때야 한일 간의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여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근에 뉴라이트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는 논거는 너무 이승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농업사회이다. 주로 일본의 미국 공급기지가 된 한국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새로운 노예사회의 출현이었다. 과도한 소작료의 부담 아래 단 한 평이라도 자기의 땅이 소원이었던 소작인은 일제의 종속경제의 한 단면이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중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북한은 중국식이었지만 남한은 자작농이 가능한 농지개혁이었다. 3개월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경자유전의 광고 효과는 미지수였다. 1950년 12월에 시행된 국민방위군은 농지개혁의 효과를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모택동의 공산당은 농지개혁이 성공하여 8만의 인민군에서 100만이 넘는 의용군을 만들어냈지만 한국전쟁에서는 국군의 7배가 넘는 국민방위군은 남쪽으로 3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1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고 보고되지만 그러나 중공군의 의용군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었다. 농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된 자작농의 꿈은 장차 노예가 될 자식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고 반면에 지주인 자본가는 자기 자본을 축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안착시킴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다. 1959년까지 미국의 원조가 바로 경제였고 확대된 교육 인프라와 교육열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
대학교는 12배가 넘었다. 새로운 사회는 근대 시민 교육을 받은 새로운 국민이 형성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해방 후 문맹률이 80%였지만 1959년에는 문맹률이 22%로 떨어졌다. 이승만은 원조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하여 상놈도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원조 경제는 이승만의 미국 정치구단의 치열한 흥정의 결과이지 마샬 플랜 등의 찌꺼기가 아니다. 그러나 권력에 굶주린 야권 인사들은 4.19 의거의 산물로 이승만 동상을 깨부시는 그러한 과거 기록만 남겼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조선 유교사의 양반과 상놈의 전통을 가진 과거인은 거의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의 교육을 받은 근대인이 형성되어 그래서 4.19 의거와 같은 학생투쟁, 불란서 대혁명과 같은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4.19 의거는 바로 그 교육받은 학생 의거였다. 성서에서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이끈 신천지에서 과거의 신민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민이 이끄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모든 성취 뒤에는 바로 원조경제가 있다. 59년까지 28억 달에 달하는 경제원조를 끌어낸 것은 이승만의 죽음을 각오한 사투가 있었고 바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모세이자 여호수아였다. 감사합니다.